금융주는 조정받고 2차 전지는 좀 잘 가고. 그래서 그런 말들이 지금 속 들어갔죠. 금리 인상 시기에는 성장주에 투자하면 안 된다? 왜 안 돼요? 지금 테슬라가 거의 탑원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테슬라가 성장주가 아닌가요? 성장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물리더라도 성장주에 투자하라라는 말을 그렇게 자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을 바꿀 걸 그랬어요. 물리더라도 성장주에 투자하라. 대표님. 보혜 씨 왔어? 대표 오늘 부자학교 첫날이라면서요? 맞아. 그래서 오늘 화요일 이제 저녁부터 부자학교 하기로 해서 오늘 개강입니다. 4월 첫날 첫 주 화요일부터 해서 이제 8주 동안 거의 5월 말까지 두 달 동안 할 예정이고, 기본 교재는 슈퍼게임의 왕초보 주식 수업에 있는 재료 분석, 가치 분석, 가격, 슈퍼게임의 왕초보 주식 수업에 있는 정보 분석, 가치 분석, 그리고 가격 분석, 이렇게 세 가지를 차트, 재무제표, 재료 공부하면서 같이 8주 동안 할 생각이고요. 첫날은 약간 오리엔테이션 개념으로 부자의 공칙 지하를 설명하면서 동기부여를 막 끌어올리는 시간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많은 분들이 하시길 원하셨어요. 한 450분 정도? 근데 이제 그 한 절반 정도, 아니 한 250분 정도 이렇게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요. 혹시 화요일 날 참석을 못해서 아예 지원 조차 못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 영상을 올려드릴 수는 없지만 뭐 이렇게 진도가 뭐다 또는 숙제가 뭐다. 숙제 같은 경우는 지금 밸런스즈 아카데미 카페에 5기, 고등학교 5기 학생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숙제를 보면서 나도 숙제 한번 해봐야지 하고 따라하시고 하면은 비록 참여를 못하더라도 8주 동안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이 정도의 정보는 계속 드릴게요.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지수는 0.05% 상승입니다. 뭐 상승이라고 할 수도 없는 수준은 그냥 보합 마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루의 변동성이 정말 적었습니다. 오늘 변동성을 보면 고점이 0.41, 저점이 -0.27이니까 고점과 저점의 폭이 -0.68 정도거든요. 정말 좁은 범위에서 하루 종일, 그것도 음선으로 변동성이 적을 때가 정말 재미없는 장인데요. 오늘 재미없는 음선 조정장이 나왔고요. 그래도 코스닥은 변동이 없긴 했죠. 오늘 코스닥 변동이 없었지만 거래소보다는 안정적이었는데요. 코스닥도 저가가 0.23, 고가가 0.61이니까 거의 0.4 범위에서 움직이는 건 정말 적은 범위인데, 그래서 오늘 장중 시황에도 썼는데 변동성이 매우 낮은 장세입니다. 근데 변동성이 낮은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변동성이 큰 급락장을 1월달에 경험했기 때문에 버티는 장세, 옆으로 가는 장세가 좀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가격 조정 이후에는 기간 조정이 원래 필요하단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1월달에 급락했고 2월달에 조정받았고 3월달에 반등 줬으니까 4월에 안 빠지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안 빠지는 버티는 장이 어제 오늘 펼쳐졌기 때문에 변동성은 낮아서 오히려 더 저는 좋은 모습이다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지수 그래프는 나쁘지 않아요. 거래소는 지금 60일선을 돌파를 했고요. 코스닥은 120일선, 코스닥은 120일선 돌파 가능성이 있는 차트를 만들어놨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시총 상위에서 지수는 딱 보합이었는데 뭐 2% 이상의 하락이나 상승의 변동을 줬던 특징주들을 보면 일단 LG에너지솔루션하고 삼성SDI가 움직임이 좋았는데요. 이거는 미국 증시에서의 테슬라의 상승과 연계시키면 돼요. 지금 테슬라가 호재가 막 겹치고 있죠. 그래서 뭐 액면 분할은 이미 발표가 나서 액면 분해에 대한 기대감, 또는 스페이스X, 또는 전기차 판매량 증가, 뭐 이런 게 그냥 계속 호재가 쏟아지면서 거의 2주 연속 주간 상승률 탑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2차 전지 주들도 움직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오늘 금융주들,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들 2% 이상 하락 조정을 보였습니다. 금융주는 조정받고 2차 전지는 좀 잘 가고, 그래서 그런 말들이 지금 속 들어갔죠. 금리 인상 시기에는 성장주에 투자하면 안 된다? 왜 안 돼요? 지금 테슬라가 거의 탑원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테슬라가 성장주가 아닌가요? 성장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물리더라도 성장주에 투자하라라는 말을 그렇게 자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을 바꿀 걸 그랬어요. 물리더라도 성장주에 투자하라. 물리더라도를 여기 썼었어야 되나? 책 광고 또 한 번 합니다. 아직도 안 샀어? 아, 한 권 좀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 웃겨? 약간 개그 유튜브였는데 거기에서 이거를 좀 밀더라고, 이 말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이런. 자, 그 다음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책도 많이 사주시고 멤버십도 가입해주시고 저도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을 진짜 주식으로 부자되는 주식 부사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은행주의 조정?
2차 전지주의 강세, 거기에 4% 이상 종목이 현대중공업인데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차트를 굉장히 잘 살려놨네요. 그래서 조선주들이 유가 상승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약간 반복했는데 현대중공업은 좀 차트를 잘 살려놨습니다. 뭐 이 정도가 거래소 시총 상위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래대금 상위에서는. 아, 오늘 거래대금 상위는 삼성전자는 일단 거래가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어서 6천억 정도밖에 안 나왔고, 삼성전자 진짜 이거 차트만 보면 진짜 재미없는, 사고 싶지 않은 차트. 그래서 아직도 삼성전자만 사면 돼 뭐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하나만 사서 그냥 아유 이것만 사면 돼, 이거는 나쁜 게 아니라 주식 투자는 아니에요. 그냥 뭐 은행에 저금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좀 종목 연구도 하고 삼성전자보다 더 좋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2차전지 소부장 종목들 이런 걸 그래도 공부하는 게 훨씬 낫죠. 일단 오늘 삼성전자보다 거래가 많이 된 게 세 개가 있는데요. 세 개 다 공교롭게도 어떤 주식이죠? 바로 쌍용차 인수 가능성이 언급되었던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남산알루미늄은 오늘 7천억 거래됐는데요. 원래 4,500억짜리인데 7천억 거래되면서 음선으로 보합마감. 쌍방울은 3천억짜리인데 7천억 거래되면서 음선으로 하락마감. 야, 삼성 쌍방울은 고점이 플러스 19고 저점이 마이너스 18이니까 거의 40%죠. 위에서 물려서 아래에서 팔았으면 1억 6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쌍용차 관련주들은 단기 매매다. 단기 매매 못 하시는 분들은 안 들어가면 돼요. 안 들어가면. 안 보면 돼, 아예. 근데 단기 매매 못 하시는데 들어가셔가지고 고점에 물렸다가 저점에 손절매하면 계좌가 바로 반토막이 나는 거죠. 광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림도 쌍방울하고 같이 계열사로서 쌍용차 인수 관련 재료가 있었는데요. 둘이 똑같은 차트 패턴을 보여줬네요.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오늘 음선 나왔지만 거래는 아직 죽지 않아서, 이 정도 음선의 거래 이 정도면 얘는 아직도 갈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동제약 대단하네요.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이 많이 몰린 것들 중에는 쌍용차 관련, 인수 관련, 쌍방울 관련주들이 많아요. 여기 IOK도 1,400억짜리가 2,300억 거래됐는데 완전히 뻗어버렸고요. 그리고 미래산업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종목들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재료같이 공부는 공부고, 재료같이 공부해서 이거 진짜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그 재료가 하루짜리인지 일주일짜리인지 한달짜리인지 1년짜리인지를 꼭 구분을 하셔라. 하루짜리 재료는 하루짜리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만 보면 돼요. 나는 단기 트레이딩 못하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갖고 가야 되는데 그러신 분들은 재무제표도 꼭 같이 확인하시는 습관, 삼박자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거래대금도 봤고요.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 세 종목 나왔고요. 사실 한 점심까지 상한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 오늘 진짜 지루한 장이다. 분차트 보니까 금호 HT는 거의 뭐 장마감 직전 3시에 상한가 들어왔고요. 큐캐피탈도 거의 뭐 2시 넘어서 상한가 들어왔고요. UNI도 3시 다 돼서 상한가 갔어요. 무슨 뜻이냐면 오늘 장 중에 상한가가 하나도 안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참 변동성이 낮은. 그래서 지수도 변동성이 낮고 종목들도 변동성이 낮습니다. 일단 오늘 화요일이었는데 이번 주 목요일이 4월달 둘째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옵션은 뭐 한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리고 계좌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옵션 만기일 주간은 약간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변동성이 낮아갖고 매수공들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옵션 매수자들을 완전히 프리미엄을 다 녹여서 말리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어떤 계기에 의해서, 대부분은 이제 악재에 의한 하락인데요. 어떤 계기에 의해서 악재에 의한 하락이 나올 땐 폭발력 있게 막 급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또 옵션 매수자들이 매도공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런 전쟁 같은 한 주인데, 이번 주는 아주 고요합니다. 지금 월화 이틀 동안 고요했고요. 이제 수요일 목요일 이틀 남았고, 또 눈치 보기는 옵션 만기일 말고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 전쟁에 대한 눈치 보기,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눈치 보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한가 종목 중에 UNI는 역시 얘도 에디슨 EV와 함께 쌍용차 인수 재료로 움직였던 애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동안 흐름이 에디슨 EV, UNI가 먼저 쌍용차 건이 나와서 올라갔다가 인수대금 불발되면서 남산알루미늄 올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쌍용차는 내가 인수할 거다 콘소시엄 짜서 하면서 쌍방울 쪽 올랐다가 오늘은 다시 UNI가 상한가를 치는, 돌고 돌아 제자리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등주 패턴은 특히 이렇게 발빠르게 재료가 바뀌는 애들은 정말 초보자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좀 제가 보는 특징주는 한국전자금융인데, 한국전자금융은 2,300억짜리가 1,600억이 거래가 됐는데
거래가 막 선 것은 물론이고요. 재료도 좋았어요. LG전자가 키오스크에 뛰어든다 그런 재료 나오면서 관련 주인 한국전자금융이 19%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특징 테마는 제지주. 그래서 제지주들은 펄프 가격이 뭐 1, 2, 3월 4달 동안 20%가 올랐다 뭐 이런 재료와 함께 뭐 무림 SP 그리고 신풍 제지, 무림 페이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지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고요. 어제 나왔던 게임주들 뭐 NFT랑 관련한 게임주라고 보시면 더 정확한데 뭐 드래곤플라이가 오늘도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뭐 다른 게임주들은 일단 조정권 들어가는 모습 보였고 썬데이 토즈까지도 8% 올랐네요. 바이브 컴퍼니는 제가 좀 좋아하는 종목인데 예전에 성장주에 투자하라 매달하는 강연의 종목으로 두 번이나 맞췄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한 5, 6월 달에 한번 성장주에 투자하라 했었고 또 이때쯤 다시 한번 10월, 11월 달에 했던 종목인데 오랜만에 메타버스 관련 재료 나오면서 바이브 컴퍼니 오늘 급등했습니다. 또 뭐 좀 볼만한 종목들이 있나 쭉 보면은 신흥 SAC가 2차 전지 관련주로서 오랜만에 8% 올랐고요. CI테크는 한국전자금융하고 같은 키오스크 쪽으로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TYM이 제가 TYM이 영어 약자가 동양이니까 TY죠. 동양 그리고 물산의 M인데요. 동양물산이 TYM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3,600원까지 지금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이게 농기계 회사인데 그래서 대동, TYM 이런 종목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의한 곡물가 상승 관련주라고 소개를 한번 드린 바 있고요. 정리하자면 일단은 지수는 정말 재미없게 아주 좁은 폭으로 움직였다. 이번 주간으로 본다면 옵션 만기 리틀 전 그리고 어제 월요일 오늘 화요일 폭풍 전야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는 만기일 전날이나 만기일날 변동성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이나 목요일날 이틀 중에 하루는 뭐 위로든 아래로든 좀 약간 폭발력을 한 번은 장 중에 한 번이라도 좀 보일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닌가 이런 생각 살짝 들었고요. 오늘 너무 조용하니까. 그리고 또 조용한 건 옵션 만기일 말고도 러시아 전쟁에 대한 눈치 보기, 금리 인상에 대한 눈치 보기 이런 눈치 보기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 지수 전체적으로는 그렇고요. 업종으로는 일단 은행주는 조정을 받은 반면에 2차 전지 관련주는 미국이 테슬라 상승에 같이 움직였다. 그래서 대형주에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움직였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동화기업, 대주전자재료, 신흥 SEC 뭐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고요. 그리고 이제 상승률 상위 또는 거래대금에서 최근 삼성전자보다 거래대금 많은 종목이 많이 안 나왔었는데 오늘은 3개나 나왔는데 3개가 모두 뭐라고요? 남선알미늄, 쌍방울, 광림. 이렇게 세 종목을 보면서 아 단기 매매자들이 아주 그냥 하이에나처럼 달라붙었구나. 근데 이게 올라갈 때는 단기 매매자들이 돈을 버는 건데 오늘은 쌍방울이나 광림 관련주들에서 물린 트레이더들 굉장히 많겠다. 근데 그나마 전업 트레이더들이나 전문가들은 상관없는데 초보 투자자들이 물리면 진짜 답도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재료는 하루짜리가 있고 일주일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좀 잘 구분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침 좀 나서 약간 낮은 톤으로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부자의 노래 첫 번째 줄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렇게 맨날 노래 부르다 보면 진짜 막 100억 부자가 가까이 오는 것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100억 부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조금만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이 세무사의 장중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정윤입니다. 화요일 조금 늦은 장중시황 간략하게 올립니다. 현재 거래소 마이너스 0.13%, 코스닥 플러스 0.44%로 거래소는 음선하락, 코스닥은 양선 상승하며 지수는 안정적으로 급등이나 급락 없이 변동성 낮은 장세 한동안 지속될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눈치 보기 장세이지만 당분간 개별 종목 장세 가능할 듯 보입니다. 이평선의 위치는 거래소는 60일선 돌파, 코스닥은 121선을 향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거래소 시총상이 삼성 SDI 오늘도 상승으로 시총 비교상 LG엔솔보다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금융주 전체 조정 받으면 코스닥의 에코프로비움, 에코프로, 동화기업, 대주전자재료 등 2차전지 동반 상승합니다. 메타버스의 위지윅 스튜디오 5% 이상 급등, 상한가 없이 상승률 상위 6%, 오늘은 눈치 보기 장세라는 증거로 보입니다. 드래곤플라이, 썬데이 토즈, YJ게임즈 등 게임주 동반 상승합니다. 게임주 관심, 신풍제지, 무림페이퍼, 대형포장 등 제지주 동반 상승, 오늘의 한줄평, 변동성 제로, 눈치 보기 장세. 모대성공 투자, 파이팅!